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딱히 새해라고 뭐 특별히 드릴 말은 없고 이제는 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제가 사고 싶은 시계가 있는데 바로 클래식한 데이데이트, 바로 이런 거죠.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데이트. 제가 저렴한 시계만 구입한다고 오해하실 텐데 사실 저도 이런 거 갖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 클래식하면 역시 실버 다이얼이죠. 이건 플래티넘 모델이라 가격이 4,000만 원대. 너무 비싸니까 패스. 조금 내려가 보면 오메가 아쿠아테라 데이데이트, 이것도 이쁘네요. 디테일도 좋고, 근데 800만 원대. 현재 유튜브 수입으로는 한 10년 모 이쁘지만 패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확 내려가 보죠. 제가 또 숨어있는 시계 잘 찾거든요. 인정. 어찌저찌 해밀턴까지 내려왔습니다. 재즈마스터 데이데이트.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스위스 무브먼트의 무난한 모습이네요. 아무리 기본형이라 해도 70만 원대, 쉽게 지르기는 역시 살짝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아주 그냥 확 내려가 보겠습니다. MTP1370D. 오, 6만 원대. 결국 카시오까지 내려왔으면 끝까지 온 겁니다. 근데 좀 쎄한 느낌이 나죠. 뭔가 싼마이스러운 저 광태. 그래도 롤렉스에서 시작한 시계 찾기인데 이건 좀 너무했다 싶어서 퀄리티 살짝 막 올려다 보니 세이코 SNXS73이 나옵니다. 16만 원대. 일단 외관은 훨씬 깔끔해 보이네요. 가격 생각하면 결국엔 기승전 세이코인가. 그래도 이번만큼은 일본 시계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뻔한 선택 같아 보이니까요. 그렇다고 일본 시계도 제외하고 가격도 싸야 하고 흔하지 않으면서 작은 사이즈에 이쁘기까지 해야 한다면 저의 선택은 블로바 데이데이트.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미국 브랜드 블로바의 클래식 데이데이트 쿼츠 모델입니다. 조건에 맞는 시계를 찾았습니다. 일단 가격은 조마샵 기준 $99, 국내 인터넷 기준 13만원, 합격이죠. 사이즈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39mm 완전 합격. 쿼츠라는 사실과 미네랄 글래스가 이 가격에서 과연 단점일까요? 오토매틱이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인빅타 시계를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10만원대 초반에서 무브먼트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사실상 세이코와 오리엔트밖에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42mm 이상 큰 시계들이 대부분인 이 미국 브랜드에서 39mm에 두께 10mm에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나름대로 잘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깔끔한 인상입니다. 전면의 글래스는 아주 살짝 완만한 돔 형태이며 확실한 건 아닌데 안쪽에만 무반사 코팅이 되어 보입니다. 케이스는 드레스 시계답게 전체적으로 미러 폴리싱 되어 있지만 군데군데 일부 이렇게 브러싱 처리된 부분도 섞여 있어서 지루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실버톤의 썬네이 다이얼이 꽉 차 있으며 12시 상단에는 요일을 표시하는 데이창, 3시에는 날짜를 나타내는 데이트 창이 있습니다. 아주 뭐 포멀한 구성이죠. 상단에는 적당한 크기의 브로바 로고와 레터링, 각이 진 인덱스 바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대충 봤을 때는 괜찮지만 아주 가까이 봤을 때는 디테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살짝 심심할 수도 있을 만큼 심플한 다이얼인데 이 아무래도 실버톤의 다이얼이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컬러 이질감 없이 보이기 때문에 좋게 포장하면 빈티지스럽고 안 좋게 포장하면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이가 이미 들었죠. 작은 용두가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였고 한 칸을 뽑아서 위로 돌리면 요일 설정을, 아래로 돌리면 날짜 설정이 가능하고 끝까지 뽑으면 해킹 상태에서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소하게 마음이 드는 부분은 일요일만큼은 빨강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 뭔가 일요일에 시계가 가장 이뻐 보이겠네요. 솔직히 제가 뽑은 유일한 단점이 바로 이 브레이슬렛인데 막상 보면 솔리드 링크를 적용한 건 칭찬을 해줘야 하지만 뭔가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유무광 섞여 있는 구성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조금 조잡해 보이는 건 저뿐인가요? 차라리 심플한 오이스터 느낌의 브레이슬렛이었다면 좋았을 뻔했네요.
다행인 건 오히려 케이스 사이즈가 좋아서 가죽 스트랩에는 잘 어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평입니다. 일단 장점은 핏감 아주 좋은 사이즈, 절대 흔하지 않는 브랜드의 10만원대 초반의 가성비, 깔끔한 디자인과 준수한 마감 퀄리티를 뽑고 싶고, 단점이라면 조잡한 브레이슬렛과 미네랄 글래스 정도 같습니다. 이 정도 외모라면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합니다. 인기는 분명 세이코 5 시리즈가 많은 게 사실일 텐데, 확실히 이건 취향 차이로 나뉠 것 같으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